갈 때 행복하고 집에 있을 때 계속 학교 생각나고 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학교 생각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교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에 난데없이 호랑이 탈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반갑게 손바닥을 마주치는 정체불명의 남자. 가까이 보이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내? 네. 요새 뭐하고 지내? 우왕이들 게임 없죠? 게임? 공부는 첫 공부는? 아니 공부도 하고 게임 나가서 하는 거 적절하게 알아서 잘하지? 네. 학생들의 뜨거운 애정 공세. 주인공은 아이들과 꽤나 친숙한 인물인 모양입니다. 한참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응? 은지 뭐 먹었어? 동그랑 동그랑 때? 동그랑 때 비스무리한 거 나왔었어요. 비스무리한 거? 네. 은지 요새 어떻게 공부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무슨 과목 중점? 한국사랑 국어요. 한국사랑? 이번에 목표는? 국어 80점? 아 국어? 중앙고등학교 어떤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학교. 뭐가 좋아? 1학년 들어와서 보니까. 선생님들 재밌어요. 선생님 재밌고. 과연 이분의 정체는 뭘까요? 수염이 꼬였어요. 어? 수염이 꼬였어요. 꼬였어. 펴줘. 호랑이 술 먹은 것 같아요. 술 먹은 것 같아요. 저분이 누구예요? 원래 교장 선생님이요. 저거 다니세요? 네. 잠깐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매일 저거 나가셨어요. 아폴론인가 고카. 가발 가발. 무지개. 나 그 축제 때 빌렸는데 우리 봤어요. 저번에 교감 쌤이었나? 교감 쌤이랑 네. 이거 가발 쓰고 나왔잖아. 아 진짜? 아니야. 호랑이 탈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 그냥 와서 애들이 앉는 아이들도 많고 손을 한 많이 만질 때 500명 정도 만드는 것 같아. 하이파이브 손 만지고 사진 찍고 그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이 하나의 컨셉이 그럼요. 저는 어떤 분위기 바뀌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애들이 그래서 막 그 남하고 싸우는 시간 이거 보고 누가 싸우겠어요, 그죠? 열혈 팬들을 거느리고 교장실로 향하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인기는 요즘 내로라 하는 스타 못지않습니다. 교장실은 언제나 학생들이 모여들어 시끌벅적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입니다. 어? 아, 여기 한번 써봐. 여기서 한번 써봐. 안경 벗어야 될 걸? 옳지. 또 요일별로 애들한테 아주 다양하게 다른 것도 씁니다. 이제 요거는 가발이거든요. 가발 이렇게도 쓰고 이거 쓰고 방송에도 나가고 애들이 액션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벌써 막 다가오는 게 틀려요. 아이들마다. 하여튼 요일마다 이렇게 다른 거 쓰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모르다 이렇게 딱 보면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냥 벽이 한 방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고 싶은 만큼. 아이들과 벽을 허물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또 다른 전략은 맛있는 강냉입니다. 발짝 찍은 고소한 미끼로 아이들의 마음을 낚는 거죠. 너는 일로 와봐. 선생님하고 손잡아. 손잡고. 옳지. 앉아 바닥에 앉아. 자 준비. 하나 둘 셋. 나도 있어줘야지. 나도. 박수 쳐줘야지. 맛있는 간식 먹고 게임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됩니다. 부모님 좋아하시고지? 네. 그럴 때 하고 싶은 일은 뭐야? 그 검사가 돼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제가 가진 권력을 권한 그지? 제 성공에만 쓰고 싶지 않아요.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준비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지 현종아? 고맙다. 네. 오케이. 됐어. 야 자주 놀러 와. 네. 팝콘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솔직히 첫 이미지는 어떠셨어요? 저래도 될까? 되게 활발하시고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선생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좀 진심을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뭔가 그냥 권위에 사무치지 않고 같이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은 다 동화된 것 같아요. 차에서 묵직한 가방을 꺼내는 교장 선생님. 이번에는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뭘 시키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이하는 활동 도구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10여 명의 학생들. 지금부터 서로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놀이가 시작됩니다. 자, 물속에 물고기 있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하고. 자, 흔들고 엉덩이 살살살살살살살 엉덩이.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했어? 고기, 물고기, 곰 세 가지. 선생님이 인형을 놨는데 거기 가서 원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해온 거예요. 난 일단 힘의 근육은 곰.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 어떤 동물로 변신할 것인지 작전을 짜는 아이들. 혼자 노는 데 익숙했던 아이들도 금세 어울려 노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교실은 왁자한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17년째 학생들과 이런 놀이를 해왔다는 방승호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지금 아이들과 특별한 상담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험놀이 상담은 함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잠겨있던 마음의 열쇠를 찾아내는 세계적인 상담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벌써 중화고가 명문학교로 바뀌었어. 교장 쌤짱. 아주 벤츠 좋아요. 색달랐어요. 색달랐다고. 저는 뭐 나돌림이냐 학교폭력 이 프로그램 사용한 데는 그런 거 완전 제로로 다 떨어졌어요. 저는 5분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힘들었던 애들이 활동 한두 가지만 하면 아 정말 애들이 뭐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간에 한번 이렇게 손잡고 뭔가 문제의식을 한번 한 다음에 갖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애들이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안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큰 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아이들 통해서. 2년 전만 해도 중화고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즐겁다고 말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썽 많은 학교였던 거죠. 세봤어요. 지각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근데 정말 요일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뭐 적은 날은 150, 많은 날은 170,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지각생 엄청. 그리고 막 핸드폰 요 숫자를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핸드폰이 많이 잊어먹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도 뭐 서울에서 뭐 거의 굉장히 많다는 그 정도. 그런데 지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중화고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지금 뭐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학교 폭력이 핸드폰 거 절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각도 제가 2013년도에는 뭐 하루에 많으면 한 30명, 지금은 2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뭐 싸우는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학교를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퇴를 했었던 혁기도 2학년에 복학해 요즘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아, 처음엔 다 몰라. 혁기야, 괜찮아. 몰라도 돼. 혁기는 매일 교장실을 찾아오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기장 받으러 왔어요. 일단. 선생님이 들어오고 입가닫게 애들이 공부를 한다. 적응이 안 된다. 눈만 껌뻑이고 있다. 1교시, 1교시 시작. 모르겠다. 1년을 공부와 벽을 세우고 지낸지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잠은 안 잤다. 야, 내 혁기 진짜 점점 너한테 지금 반하고 있어, 내가. 혁기한테 진짜. 어우, 내 이거 보고 내가 아주 막 누구 보여줘도 되냐, 이거? 나 막 자랑스러워, 혁기야. 이거 아주 저거야. 이거 소설가도 이렇게 못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진짜 감동이야. 매번 애들 선생님이 좋지만 특히 혁기가 혁기가 다시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복학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숙제를 내주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신의 과거, 현재 이야기를 일기로 쓰고 하루 한 번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난할 거예요. 그냥 응? 무난하게
그거 쓰고 나니까 좀 어땠어? 그냥 아니, 새록새록 했어요. 그냥 과거 생각할 때. 그지. 네. 그래. 내가 이런 짓도 했었구나. 세게 한번 세게 하이파이브. 자, 어? 네. 아, 올라가. 옳지. 수고했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혁기는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학교 생활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무슨 얘기해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재밌어야 돼요. 즐거운 공간이 교실이 되면 지금 뭐 정말 고민한 학교 폭력 문제, 내야 될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 문제, 친구 뭐 따돌림 뭐 사이버 그런 것들도 그거는 뭐 그런 단어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적 의미로 교실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입니다.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교실은 아이들의 성장 시간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약 70제곱미터의 교실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1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들이 나왔을까요? 충격적인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의 답변은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꿈, 서로에 대한 관심, 학생들과는 달리 긍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교실이라는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너무 다른 생각들. 어떻게 해야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교실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날씨가 단위로 안 좋아서. 안녕! 학생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영어 교실로 향하는 안준철 선생님. 오케이! 고유광. I love you. Oh, thank you. Oh, 김다은. I love you. You love me too, really.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예, 우리말로 하니까 좀 더 이상하지. 김도현. 별난 방법으로 출석을 부르는 안 선생님. 선생님이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부르면 학생들은 사랑해요라고 영어로 대답합니다. 이호진. I love you too. 손기비. Okay. Oh, Kibi, what's your dream? Designer. Designer? Ah, so what designer? It's costume or 의상 디자이너? Oh, 최문영. 사랑해요를 외치고 꿈에 대해 말하고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출석 체크가 있을까요? Finishing. First start is better.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야. 수업 시간도 특별합니다. 딱딱한 교과서 대신 영화 주제곡 가사를 이용해서 같은 의미의 영어와 우리말 문장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8천 개의 접시 찾아봐. 나는 기다릴 뭐 준비가 되어 있지. 이 변화에 대해서 찾아봐. 됐다. 낯설 거야. Strange. 몇 번. 밤을 세워서 나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노래에 등장했던 단어들로 빙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얼룩! 말해주세요. 빙고! 오케이, 보자. 개각수! 스탠드업!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인데 세 명 중에서 1등을 뽑을 겁니다. 1등은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빙고를 완성한 학생 중에서 가위바위보로 1등을 뽑으면 그 학생은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50분 동안 모두가 수업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Well done! I love you! 좋은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제일 성격이 좋으시고 매일 웃으신 더 그냥 수업이 더 잘 되고 집중이 더 잘 되는 후회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되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여는 어색한데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게 안 하고 갈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출석 프로그램 하지 않아 선생님 출석 불러요 왜냐면 이제 I love you나 I have a dream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목받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굉장히 행복해요 2년 전 담임을 맡았던 지휘자들과의 즐거운 수다 아마도 사랑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나눈 주인공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특별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참았지? 아니 나한테 성깔 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거 했다면서요 뭐? 어. 자퇴서 엄마가 자퇴서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말렸다고 어, 그리고 당연히 말리지 그리고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어? 난 지금도 궁금해 손바닥 대가지고 둘러가지고 선생님을 때리지 선생님은 그거 잘해 딱 때렸는데 한 대 딱 때렸는데 현아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녀석이 바탕이 순수한 녀석이구나 그리고는 네가 변했어 너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제 손바닥을 안 때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손바닥을 때리셨어요. 그때 죄송했고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잘못한 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매를 드는 대신 아이들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 선생님. 1년 늦게 복학해서 힘들어하던 원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원주 얘기 한번 해볼까? 원주야, 사랑해. 네, 저도요. 지금은 이러지. 옛날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원주야, 사랑해. 왜요? 맨날 학교 끝나고 학교 하면 그 뒤에 문자가 와요. 오늘도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내일 보자. 사랑한다 우리 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맨날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전화도 오시고 그런 거 보고 네 알겠어요 선생님 이러고 저도 저한테 사랑한다. 네 선생님 저도요. 안 선생님에게 제자들은 모두 자식 같고 꽃처럼 예쁘기만 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는 힘들 때 어떤 생각하냐면 아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겠구나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불행이 안 빠지는 거야 30년 동안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서 담임을 한 20번 넘게 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똑같아 이 아이들이 제 마지막 담임이니까 나중에 선생님 늙으면 찾아올 거야? 당연하죠 졸업식 때 졸업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아 졸업하고 네. 선생님은 절대 절대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이대로 끝나버렸을 텐데 그때 잡아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짝사랑처럼 시작했던 지휘자들을 향한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주문이 된 걸까요? 지금 선생님의 편지함에는 사랑의 답장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수업은 좀 더 특별합니다. 생일 시를 선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준이. 자, 우리 원준이하고는 지난번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 스토리를 담았어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스토리. 원준이하고 또 그 문자를 나눴었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걸 가지고 썼는데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기억나니? 언젠가 수업 시간에 넌 갑자기 소리를 질른 적이 있었지. 난 너에게 잠깐 바람을 쐬고 오라며 10분 동안의 자유를 선물해 주었고 잠시 후 바람을 쐬고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히 공책 정리를 하던 너의 모습은 올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란다.
미안. 언제가 가장 왜 그랬지? 행복하느냐는 물음에 넌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가? 난 춤은 좀 그렇고 너와 문자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구나. 사랑하는 원준이의 생일 축하하며 부담님 선생님. 크게 따라서 하세요. 생일을 맞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지어 소문하는 시 한 편. 아이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시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선생님의 사랑을 선물받는 셈입니다. 자, 지금이 문장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반말해요? 기분이 좋았어요. 반말할게요. 초임 때 되게 이제 남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남학생들이 보면 뭐 꿈이 없는 것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일을 쉽게 저질러 버려요. 이 아이들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삶을 담아서 실명시로 이 세상에 단 한 편밖에 없는 시를 전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끌었을까. 길 가다 말고 허리 굽혀 한참을 바라보니 꽃의 형상이 보였다. 넌 왜 피었니? 그쪽은 왜 피었는데요?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니 기막힌 마음이 더했다. 난 왜 피었을까? 묻고 또 묻다가 쪼그린 자세를 풀고 일어설 때는 묵은 피가 도는지 가슴께가 아팠다. 오랜만에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얼마 안 남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눈이 떠진 것 같아요. 학교는 떠나더라도 아이들은 좀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준철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마다 7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약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적은 높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래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나 선생님 사이에서의 관계가 좋을 때 그런 어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즉 어떤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나만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거나 내지는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인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또 왕따 현상을 보듯이 나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3월 14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수업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교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선생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해결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 더욱 놀라운 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만의 수업, 이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아예 선생님 없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선생님께 피드백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저희끼리만 순수하게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수업을 못하고 갑자기 떠나야 되는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랑 함께 만들었던 그 수업을 그대로 하면 된다. 너희들한테 수업을 부탁할게. 선생님들이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한 두세 번이 오셔가지고 아이들끼리 수업한다길래 그게 뭘까 궁금해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서로 질문하고 어떤 열정적인 그런 수업 형태를 만드는 걸 보시면서
많이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뭘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선생님과 토론하며 각자의 속도와 눈높이에 맞는 함께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주인공인 수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선생님 없는 과학 수업을 만들어낸 동영상의 주인공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오.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아니, 모양인데요. 문학성수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인데 그걸 한번 설치해보려고 별자리의 그 현상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래요. 뭐 막 이거 막 본인들이 진행할 과학 수업을 위해 자료를 찾고 수업 내용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이렇게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려면 길게는 며칠씩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태희 교수, 우리 아까 전에 학교에서 내가 설명해줬던 거잖아. 왼쪽으로. 다른 분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그게 머리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저희가 정보를 알아가두고 그런 수업이 진짜 저희 학생들이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준비까지. 점심시간 장슬기 선생님이 독서실을 찾았습니다. 충성. 네가 잘 돼 있나? 너무 잘 돼. 아니 이미 벌써 다 만들어버렸어. 오 마이 갓. 이렇게 열정적인 팀이. 야 내가. 학생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선생님과 꼼꼼하게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아, 네. 저는 프리젠테이션 만드는 거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키노트요. 키노트 가지고? 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저는 애들 질문을 받아서 답해주거나 아니면 시판을 적는 역할을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는 사회자 같았어요. 사회자? 네. 각자 역할을 맡아서 선생님 대신 수업을 진행하고 반 친구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찾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모임 결과는 아주 좋은 것 같죠? 학생들이 진행하는 수업 선생님은 편하겠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수업 준비에 쏟아야 한답니다. 전체 수업의 길잡이도 해야 하고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애들 학생들 간 친밀도를 이렇게 쓰게 해요. 친밀도. 처음 만났을 때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친해졌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올라갔죠 퍼센트가. 만원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실제로 만원경을 만들어봤어요. 이걸 제대로 한 선생님이라면 아 이게 정말 배움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학생들이 저를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하는 활동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요건 어떻게 했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 아이들과 되게 친밀해지고 또 아이들이 배움 성장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며칠 후 성현이와 친구들이 과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별자리. 이게 사실은 두 개 별이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별이 두 개 있는 거거든. 메두사의 왼쪽 눈이 깜빡거린다고 그랬잖아. 그게 마치 반 전체가 커다란 스터디 그룹이 된 것처럼 친구에게 자신이 공부해온 것을 설명하고 서로 묻고 답해가면서 진지하지만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나도 알고 덕분에 선생님은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잘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나 더 나갈 수 있는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설명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아이들하고 친밀해지는 느낌. 본 수업은 선생님에게는 조금 약간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수업 시간.
하지만 조용한 교실에서보다 아이들은 서로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교실 안에 있는 모두가 수업의 주인공이기 때문일 겁니다. 퀴즈는 사물이면서 가만히 있는 사물을 말하는 게 정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정물이 움직임을 정물로 그림으로서 표현한 거죠. 이거 할 때 좀 시간 급하지만 줄 긋고 자기 생각 짧게 짧게 적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이 수업을 통해 배움의 성과보다 더 큰 결실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즐거운 수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특별한 자부심입니다. 우선은 학교 수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둠별로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의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애들한테 막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도 신기하고 이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수업 준비도 이렇게 해서 오니까 재밌어요. 나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식 수업은 싫어요라고 말을 했었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스터디 그룹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거, 실험이 많은 수업, 토론 수업.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다. 내가 정말 꿈에 그리는 수업이 바로 그런 수업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함께 만들어 가줄 수 있겠냐. 아이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교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요일 오후 현수가 같은 학교 후배인 유한이의 호출을 받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어? 뭐 학교 한 달 동안 안 나온 적도 있었는데 뭐 나. 그런가? 한 달 동안. 오늘 주제는 유한이 고민 상담. 2학년이 여자가 제일 많잖아 학년 중에 그래가지고 없어졌다. 현수는 고등학교 3학년, 유한이는 1학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이곳 태봉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예전에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다들 공부 때문에 바쁜 분위기니까 말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지냈어요. 고민 같은 거나 그냥 잡생각 그런 거 생겨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태봉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입니다. 전교생 13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점들이 꽤 많습니다. 목공 수업을 받기 위해 희망 공작소로 향하는 학생들. 이 학교의 수업은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때로는 공작소가, 또 때로는 학교 옆 텃밭이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원하는 학생들은 작은 땅을 분양받아 직접 식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학교 내 모든 문제를 공동체 회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안건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거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떤 무슨 양이 우리한테 그거 했다 그거 뭐지 휴대폰을 2반처럼 안 내는 걸 어떠냐고. 쉬는 시간을 낸다. 안 걷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왜 안 내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만으로? 가끔 쉬는 시간 보면 엄청 재밌는 일이 생긴 말이야. 그러면 사진으로 담아도 그러면 좋잖아. 멋진 사진을 찍어야 하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 솔직히 텃밭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애들 저 진짜 보기 좋은 게 밖에 나가면은 기타 치고 그런 게 난 보기 좋더라고. 그래 주원처럼 그 주간에 편안한 사람 정해가지고 주마다 바꾸자. 선생님도 공동체 회의의 일원, 학생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시범기간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씩. 어찌 보면 누군가의 결정 한 번이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들어가며 한 시간씩 회의를 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죠.
학교 전체 문제 역시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저희 학교는 음주 사건이나 그냥 흡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늘. 그러면 다른 인문계 학교에서는 그냥 벌 주고 너 학교 며칠 나오지 마라, 반성문 이만큼 써라 하는데 공동체 회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벌을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걸 덜 할까를 얘기하는 거죠. 학년 간에 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며칠씩 공동체 회의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가 오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으르렁대고 싸우기만 하던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한 겁니다. 학생들이 함께 고민을 하게 되고 함께 나누고 가해했던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되고 피해받았던 학생들의 마음도 충분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 회의 자체가 수업이었던 거죠.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공동체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2인 삼각 경기. 선생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 짝으로 정해진 두 사람이 발목을 묶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완주해야 합니다. 할만하세요? 네, 재밌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서로의 호흡과 보폭을 맞춰야 하니 분명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맞았어요. 아, 맞다. 엄마. 흔들리네요. 약간 흔들리네요. 아니, 아니 진짜 내가 놀 거다. 쌤 뭐 하는데요? 나 놀 거다. 뭐 하고 있어? 예? 번호. 진짜요? 네, 저도 같이 놀아요. 교무실, 그것도 선생님 의자에 턱하니 앉아있는 3학년 광철이. 저요? 선생님인걸요? 부담스러워요? 아, 그런 건 없냐? 그런 거 없는데요. 사실 광철이가 교무실을 찾은 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인진 선생님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졸업했을 때 무슨 일을 딱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졸업 앞두고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다시 또 함께 해주고 싶어서 저도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1학년 용원이가 이인진 선생님과 함께 외출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엔 음악 치료 관련된 책 읽고 저녁에는 바이올린 연습하고 있는데 기타가 많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음악 치료하는데. 그래서 기타 배워보려고.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은 용원이를 위해 학교 근처 기타 교실을 함께 찾아 나선 겁니다. 학원은 업종 변경을 위한 공사 중. 그래도 근데 이 주변에는 그러면 진동에는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거는 경남대학교 근처 백거리. 다시 차로 20분, 한참 헤맨 끝에 기타 학원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치료사로 진로를 정한 용원이. 지금은 음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취미라고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 더 아름다운 걸 만들고 또 완성시킬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하면서 나가야 좀 결과가 생기겠지. 네. 네. 우리가 원하던 분이 맞는 것 같고 그 안정된 직장 버리고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뒤늦게 음대로 편입하셔가지고 음악 학원을 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줄 것 같고
느낌은 좋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봉고등학교 1학년 진유안. 유안이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몇 달 전 자퇴를 하고 기숙대안학교인 이곳에서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면 맨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수업 방식도 딱딱하고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별로 안 가고 싶었고, 제가 계속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도 그게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학교 생활 3개월째. 유한이는 우울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씩씩하고 밝아졌습니다. 신발이 짝짝이에요, 양말이? 아,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었어요. 유한이가 꿈꾸는 학교는 짝짝이 양말처럼 조금 다르지만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목표가 없는 그런 애였는데 여기 오고 나서 되게 바뀌었어요.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 지내고, 그러니까 저도 웃고 좀 이미지도 많이 밝아졌고, 그래서 요즘에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고 즐겁고요. 무엇이 유한이를 이렇게 웃게 만든 걸까요? 이거 정근인 거 같아. 자신에 대해 수필을 써보는 국어 시간. 근데 나 낯 좀 가리는 편인데 말해도 니 난 안 가리는데? 니 난 안 가린다. 니 난 진짜 안 가린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유한이 얼굴에서는 수업 시간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진도보다는 좀 더 다른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는 진도 나가는 거랑 다르게 다른 애들이랑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건 친구들과의 간식 시간. 아유, 깎아줄게. 그래,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자. 내가 뽀얀 달걀 속살처럼 유한이를 환하게 웃게 만든 주인공들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성격 특이한 친구들도 많은데 나를 찾는다고 노력하면 마음 잘 맞는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은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이인진 선생님. 그런데 수업 교재 대신 피크를 꺼냅니다. 고3 현순의 반 영어 수업 시간. 오늘 영어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샌드위치 만드는 동안에 했던 행동 다섯 가지를 영어로 쓰고. 수업 시간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이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수업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모습입니다. I like Benedict. 지금 같은 수업은 제가 직접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놀면서 하니까 제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체감이 더 잘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현수도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1분 1초도 아깝다는 고3 영어 시간.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런 수업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업이라는 게. 배움이라는 거는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거기서 배울 만한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진짜 할 때 그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영어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서로 잘 듣고 서로 잘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현수.
그런 현수가 다시 학교에 돌아와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전에 나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그게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공부하면 재밌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거기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즐거움도 알게 됐고요. 스스로 배우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마음껏 느낄 수 있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학교 갈 때요. 학교 갈 때 행복하고 집에 있을 때 계속 학교 생각나고 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학교 생각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교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에서 살고 싶다는 유아니, 공부가 즐거워졌다는 현수, 교실에서 행복해진 아이들 옆자리에는 항상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다가와 손 내밀고 제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